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12월 28일 화요일 출근길입니다. 지금 시간은 8시 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기온은 한 영하 한 6도 7도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약간 손이 시려운 것 같아요. 히터를 안 틀었는데 이거 장갑도 안 끼고. 그래도 12월 28일 한겨울인데 이 정도면 살만한 거죠. 올겨울 뭐 그렇게 춥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이 옆에 그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뭐 몇 시에 나와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6시 반쯤 일어났는데 뭐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. 굉장히 일찍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이 추운 겨울에 그래도. 아이, 저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냥 날로 먹는다고 봐야죠. 아이, 날로 먹는 겁니다. 그냥 사무실에서. 그만큼부터 저분들도 일당이 굉장히 세다는 소리 들었어요. 뭐 보통 한 15만원, 20만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야, 그래도, 어휴. 힘들 것 같아요. 못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보다는 주로 저,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죠. 그러니까 또, 한국인 또 건설 노조 이런 데서 막 깽판 부리는 거 아닙니까? 공사 현장 와가지고. 외국인들이 이 정도면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일한다 그러면 또 노조 건설해가지고 저게 결성해서 뭐 한다 그러면 한 30만원, 40만원 줘야 돼, 일단. 그러면 아파트 비용 뭐 엄청 올라갑니다. 그게 현실이에요. 대선인데 참 어째 되는가 궁금합니다. 난감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는 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뭐 대부분 어느 정도 그 기본 저 상식적인 선에서 다 뭐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. 아이 사장님 어저께 난리 났어요. 제가 저기 그 유튜브 있잖아요. 그 그냥 우리나라의 그 정치 메인 유튜브잖아요. 강영석 변호사하고 그 김세희 대표 전 MBC에서 뭐 노동조합 저거 장하다 나온 사람이 그 저기 한 유튜브 있잖아요. 아이씨 거기서 저거 준돌이 뭐 저거 뭐 성상납 스캔들 뭐 해가지고 막 지금 뭐 막 빵빵 뭐 법원 자리 이만큼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요. 막 아야 개 아 엄청나대요 진짜. 그래서 사장님 옛날에 그거 미리 얘기했잖아요. 준돌이 안 된다고. 야 미리 다 예상했던 거야. 그 저 도장 갖고 빤스런 안에 있잖아, 무대. 걔하고 저 승민이하고, 준석이하고 다 이거 아니냐. 거기다 하태경이까지 안 된다니까. 걔들이 여기저기 칼 꽂고 다니네, 아니야.
지금 풀려나왔지만 전 박사장 그 뒤에다 칼 꽂고, 어? 그거 다 주도한 애들이 걔들 아니야. 그리고 거기 탈당해가지고 저쪽 안철수한테 가가지고 안철수 뒤통수 엄청 우려 까고 왔잖아, 걔들이 또. 아이. 그래도 철수가 아주 걔들이라고 막을 뛰어. 그러니까 보니까 또 저쪽 우리 쪽 있지? 우리 조직에서 또 그 철수하고 또 어떻게 좀 철수를 좀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. 근데 철수는 안 한 것 같아. 근데 전에 또 얘기 들어보니까 저 쪼꼬미 상정이하고 철수하고 또 이렇게 뭐 저 친목계 같은 걸 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면은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도 한번 어? 슬쩍 어? 입질 한번 저 밑에 한번 던져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하지. 근데 철수 이런 애들은 안 돼. 지금 상정이도 걔도 완전히 존재감 없어. 근데 왜 저 요즘 여론조사에 그 허경영이를 안 넣냐? 허경영이가 들어가면은 3% 이상 거뜬 나오거든. 그러면 허경영이가 한 3등 되지. 그지?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3등 하면은 나중에 그 대권 토론할 때 TV에서 그 자격이 있잖아.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. 그러면 허경영이가 들어간다 치면은 우리 명의는 박살나는 거야. 명의가 있지? 허경영이 눈을 바라보질 못해요. 눈을 바라보는 순간 완전히 가는 거야. 그리고 공중부양 한번 보여주고, 어? 노래 그 나의 눈을 바라봐 뭐라고 랩하잖아. 야, 그 양반이 또 그 또 기가 막힌 차 롤스로이스 쫙 끌고 쫙 나가봐라. 야, 명이 훅 간다. 그러면 그냥 저쪽에 윤 사장은 가만히 있어. 그냥 그러면 완전히 경영이가 우리 명이 그냥 죽이는 거야. 아, 하여튼 준돌이는 걔네 준돌이네 판은 안 돼. 무대 어? 승민이 준돌이 그다음에 태경이 이렇게 걔네들은 완전히 그 퇴출돼야 돼. 사고 나갈 구간입니다. 여기저기 칼고 다니는 애들은 우리 식구라도 식구파들도 니들 있지? 어디 다닐 때 조심해야 돼, 인마. 칼 맞아. 항상 대비하고 안에다 있지? 방검복 있지? 그거 저거 어디 파냐? 그거 하나씩 저 단체로 일괄 구매해가지고 우리 식구애들한테 하나씩 나눠줘. 입고 다니라고. 큰일 당하면 안 되잖아. 난 입었어. 너 입었냐? 비서? 아, 저도 입었어요. 저는 저기까지 입었는, 저기로 입었어요, 저는. 칼 말고, 총 되는 거 있잖아요. 방탄 입었어요. 아, 인마, 씨. 그러면 넌 마, 그거 입어, 그거 살 때, 저거, 사장 것도 하나 사면 좋잖아, 인마. 아, 저는 사장님 미리 저거 사서 입고 계신 줄 알았죠. 아니야. 야, 그러면 이제 저거 준돌이 그 용산에 이제 컴퓨터에 차리냐? 확실하게?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. 지금 빠락빠락 대들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쪽에 강변이 또 누구예요? 아이, 센 사람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부로 이제 저거를 이 저 준돌이한테 저거를 저거 슬슬슬슬 해가지고 약을 올리는 것 같아요. 도발하라고. 그러니까, 어?
준도리가 또 그랬다 그러대요. 뭐 문서를 전체 공개를 해라. 안 그러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.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하려면 하고 또 그 뭐가 또 있다는 것 같아요. 그 뭐 녹취 파일이 우리 명의 거도 센 거 있잖아요. 근데 준돌이 걔 거도 아마 센 건가 봐요, 수위가. 그래가지고 뭐 그걸 풀면은 그거 있죠. 유튜브가 그게 세잖아요. 사장님도 당해보셨지만 그 저거 먹으면은 채널 날아가잖아요. 그래가지고 야 그거를 뭐 내가 보기에는 풀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. 아마 다른 경로로 해가지고 어떻게 뭐 할 것 같아요. 그거 저거 터지는 날이면은 준돌이는 완전히 가는 거죠. 근데 그거 한번 듣고 싶더라고요. 어저께 그냥 저거 김세희하고 강영석 변호사가 그냥 막 뭐 이거 손가락 이거 있잖아요. 이거하고 부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. 아 굉장히 궁금해요. 걔들은 안 된다. 내가 벌써 이틀 전부터 얘기했잖아. 윤 사장이 저 승민이, 준석이, 태경이, 김종인이, 할배 이거 쳐내야지 된다고. 승산이 있다고. 그거 내 말대로 되잖아. 나. 내가 그래서 사장 하는 거야. 인마. 넌 비서고. 야 비서야 너 저거 뭐야 오늘 너 어떻게 나한테 그 사준다 그랬지? 소머리 국밥 내가 막 기억하고 있어. 어, 점심 때 보겠어. 그리고 뭐 다른 소식은 없냐? 아이 저거 중동영업소에서 저거 연락이 왔는데요. 저 스라엘 걔들이 뭐 저거 뭐 또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거 우리 약 있잖아요. 너무 많이 맞으면 또 효과가 아예 없다고 또 걔네들이 또 뭐 그랬나 봐요. 야 걔네 완전히 우리하고 저거 우호적인 관계 아니야. 걔들이 질 많이 저거 샀잖아. 그리고 많이 맞고. 근데 왜 그러는 거야 그 새끼들이. 모르겠어요. 요번에 그 저거 뭐야 세 번 다니고 네 번째 뭐 맞는다 그러는데요. 네 번 맞으면 효과가 없다 그러더라고요. 많이 맞을수록.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. 하여튼 중동영업소에서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. 야 중동영업 담당인 마 임비서 너 아니냐 인마. 그쪽 왔다 갔다 했잖아 중동 쪽으로. 아이 거쪽은 아니죠. 저는 이 짝이죠. 중동에서 안쪽 그거는 저쪽 무서운 데잖아요. 거기는 따내란 말이에요. 그래? 그거 그러면 어떡하냐? 아이 지금 뭐 약 때문에 난리예요. 지금 뭐 효과가 있네 없네 이거를 맞췄다. 아이 참 진짜 이거 저거 일 잘해놓고 야 막 그래도 이제 또 우리가 저거 다른 거 있잖아. 먹는 건 막. 먹는 거 있으니까 한번 좀 믿어보자 뭐. 하여튼 그거는 추이를 우리가 뭐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뭐 좀 보자고. 어? 하여튼 뭐 여러 군데서 이상한 얘기가 막 들려요. 아이 진짜 장사 좀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씨 진짜 제가 보기에는요 저거 애들이 조금 힘쓰는 것 같아요. 좀 저쪽 애들 있잖아요. 뭐 이벤트 2월달에 그거 있잖아요. 이벤트 하려고 그러면 뭐가 이게 안정화가 돼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래? 하여튼 그게 뭐 그래서 네가 아주 면밀하게 좀 잘 상태를 좀 봐라. 너도 야 요즘 너 일하는 거 보니까 너 이제 내년에 실장 타이틀 다는 건 좀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야. 그렇죠? 그래 알았어. 열심히 좀 하고 점심 때 기대할게. 소머리 국밥.
그리고 열심히 하이킹 하자, 오늘. 네, 알겠습니다.